Good morning, Bitcoin. 8월 8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룸리뷰 신지은입니다. 비트코인의 독주가 보이고 있는 아침입니다. 비트코인은 녹색, 짙은 녹색 연출하면서 5% 이상 오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상위권 암호화폐들, 대표적으로 리플이나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은 하락하고 있는 아침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이 상승해주고 있는 이더리움, 이오스, 바이낸스 코인 등도 눈에 띕니다. 오늘은 상위권에서도 혼조세가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가격 현재 전 거래일 대비 5.44% 오른 11,999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2,000선 문턱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건데요. 오늘장의 하루 동안의 흐름을 좀 보시면 다른 날에 비해서 좀 변동성이 있는 편이죠. 그렇지만 11,226선을 최저점으로 해서 현재는 좁은 박스권을 그리면서 상승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 시장 가치 확인해 보시죠. 현재 시가총액 3,101억 달러 선에서 형성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높은 편입니다. 68.9%로 머물러 있고요.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캐시까지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 내리고 있고요. 자,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들 10위권 내에서는 상승 흐름 연출되고 있고요. 20위권으로 넘어가면 조금 더 혼조세가 짙은 모습입니다. 거래소의 거래 동향들 확인해 보시면요. 바이낸스가 1위입니다. 거래량 1위로 거래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현재 34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빗썸에서의 비트코인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4.62% 오른 1,424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 40만 5,600원, 이오스 5,050원 거래되면서 오늘 빗썸에서는 상위권 암호화폐들 혼조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업비트에서는 3.32% 오르면서 1,423만 9,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캐리 프로토콜 코스모 코인이 강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장에서 눈에 띄는 시황은 바로 비트코인의 상승세인데요. 현지 시간 수요일도 2% 이상 오르면서 사흘 만에 두 번째로 12,000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현재는 물론 아까 바이낸스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요. 바로 12,000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 장중에 한때 12,000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이 12,000선을 사흘 만에 다시 한번 기록을 하면서 이유를 세계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는 우려 때문에 글로벌 리스크 자산에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몰렸다고 들고 있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기사입니다. 미국 증시는 최악의 날을 보인 이후에 또 이틀 만에 현지 시간 수요일에도 하락을 했는데 금값이 6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다른 안전자산들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펀드 스트레스 데이터 애널리스트인 켄 시아는 최근 비트코인 랠리는 비트코인이 가치의 저장고라는 주장을 강화한다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안전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여기는 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리면서 비트코인이 오르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변동성이 주식시장을 황폐화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것도 놀랄 일은 아니고 S&P 500 지수와 금 가격의 비교를 해놓은 CCN의 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S&P 500 지수 수익률을 능가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의 엔화 그리고 스위스 프랑, 국채와 같은 전통적인 안전자산도 몇 주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자, S&P 500 지수는 조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역시 피난처로서의 자질을
확인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금의 가치는요, 지난 7월 이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왔는데요. 이는 미중 간 무역전쟁의 격화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리전이라는 곳에 수석 이코노미스트 로버트 파넬은요, 인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금 시장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치적, 무역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나라들이 자산을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도 금 매입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 금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수요 위험을 야기하고 있고, 특히 인도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금 수입량이 55% 전년 대비 급감을 했다. 왜냐하면 가격이 비싸고 유동성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금 가격이 오르면서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금을 수입하는 양이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죠. 연준 이사회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책으로 금의 명성은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됐고요. 자, 비트코인도 금과 비슷하게 여겨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유명 메신저 회사 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킥이 지금 SEC와의 소송에 가 있는데, 사건을 조금 돌이켜보면요, 2017년 킥이 자체 암호화폐 킨토큰을 발행을 했다는 이유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킥을 SEC가 기소를 했었죠. 이게 지난 6월의 일입니다. 자, 등록하지 않은 증권을 판매했다는 건데요, 킥크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소송까지 갔는데 6일자로 소송에서 킥크의 변호사들은 SEC가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SEC가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강력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덧붙였는데요. 2017년 킥크가 킨을 발행한 것을 호도하는 이런 전술들은 위원회에 적절한 뉴스를 줄 수는 있지만 의미 있는 재판 결과를 갖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킥은 SEC가 킥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거에 너무 매몰돼서 정의를 추구해야 할 정부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한국으로 따지면 뭐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금융위원회를 고소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자, 이런 소송권을 좀 주목해보면서 앞으로의 결과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이중과세를 막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2019년 가상가치세법 이라고 해석을 하면 적절할까요? 당초 테드버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요. 구체적으로 1986년 국세법 개정을 꾀하고 있습니다. 무역이나 사업에서 실제 사용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손익도 인식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동종의 암호화폐 교환에도 적용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상 법안으로 상정이 되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이중과세를 막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테드버드는 앞서 지난 6월에도 미국 하원 세무위원회에서 암호화폐에 관한 현행 세법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암호화폐는 외국 통화와 같이 최소한 세금 면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미국 내에서 더 빠른 송금을 위한 실시간 송금 및 결제 서비스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크립토 글로브의 기사로 살펴보실 텐데요. 자, 패드나우라는 이름의 24시간 실시간 송금 결제 서비스 개발 계획을 밝힌 건데, 실시간으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빠른 결제 서비스는 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유연성을 높여줌으로써 널리 이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연준 같은 경우는 미국 내 만 개 정도의 금융기관에 송금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서비스는 당장 나오는 건 아니고 2023년이나 2024년께 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자, 크립토글로브는요, 리플이 있잖아요. 리플 같은 경우가 송금 및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리플이 만약 연준의 이런 실시간 송금 및 결제 서비스가 개발될 경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전했고요. 달리
딜립 라오 리플 글로벌 인프라 혁신 책임자는 연준이 이런 서비스 개발 계획을 발표한 직후 트위터를 통해서 전 세계 실시간 결제 인프라, 국가를 초월하는 인프라로의 전환을 주도한 멋진 움직임이다 라고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선물 8월물 현재 2.28% 오른 12,102선에 거래되면서 선물 가격은 12,000선을 넘은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2,000선 문턱에서 자 오가고 있습니다. 12,000선 돌파라는 움직임이 글로벌 증시의 하락세 속에서 나타나서 더 대비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뉴스들도 저희 블록미디어와 함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